이국적인 이모콘. 뮤지컬계의 디바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주부들 워너비로 등극했어요. 배우 홍지민 씨입니다. 네, 홍지민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뮤지컬 넘버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뮤지컬 맘마미아 한 소절을. 5, 6, 7에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기억해. 넌 정말 최고의 댄싱 퀸. 와, 야. 예,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정말 와. 귀가 먹먹할 정도. 너무 신기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스튜디오가 그냥 에너지로 꽉 차는 느낌인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에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충실히 육아를 해야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을 멋지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지치죠. 제가 약간 노산의 아이콘이잖아요. 제가 43, 45세 두 딸을 이제 출산을 하다 보니까 두 아이의 체력을 조금 감당하고. 그렇죠,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잖아요. 지금 4살, 6살. 그러니까, 힘들죠. 야. 힘들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네. 아이들도 엄마 닮아서 노래 같은 거 잘할 것 같은데, 끼도 많고. 얼마 전에 제가 정말 빵 터진 노래가 있는데 네. 두 아이가 자꾸 이제 저한테 매달리고 올라타고 이러니까 로시아, 엄마 힘들다. 로시아, 엄마 늙었다. 로시아, 엄마 죽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나 봐요. 어머, 로시가 듣고? 로시가 듣고 네. 갑자기 저에게 네.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엄마는 죽어가고 엄마는 죽어가고 그래서 엄마는 행복해. 와, 로시 많이 컸네요. 로시 많이 컸죠. 로시는 시종일관 신나네요. 로시는 항상 신나죠. 엄마도 마지막엔 행복한 걸로. 그래서 다행이에요. 제가 그냥 죽어가고에서 끝났으면 정말 슬플 뻔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끝나서. 로시가 감각이 있어요. 반전을 아는 친구야.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이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로시거든요. 네. 성이 도잖아요. 성이 도죠. 도로시 너무 이름 예쁘잖아요.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네. 그때 극중 배역 이름이 도로시였어요. 그래서 태명을 도로시라고 지었는데 도로시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그런 뜻이 있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슬로의 배풀씨 해서 한자도 괜찮다. 네. 아니 뜻도 너무 좋네요. 네네. 우리 유 셰프님은 뭐 아직 미혼이지만 나중에 아이를 갖는다면 뭐 생각해둔 이름 있어요? 아직 뭐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아직 여자친구도 안 계세요? 예, 현재. 어머. 예. 요리하고 결혼하신 분. 그러면 뮤지컬 후배님들 중에 너무 괜찮은 후배님 많은데 뮤지컬 후배님들 중에 너무 괜찮은 후배님 많은데 오딱보이시 그래요. 일어서셨어요. 끝나고 나서 저랑 따로 잠깐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좋다. 참 좋은 방송이네요.